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어우 힘들어. 뭐 아무것도 안 달렸는데 힘드냐? 준호 이거 못 들 것 같은데? 난 못 들어. 못 들 것 같은데 한번 못 들어. 어우 세윤이 자세가 됐다. 아니 우리가 24년에 그러면 진짜로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? 에? 우리가 운동을 해서 이제 해외 가서 세윤이처럼 우리도 좀 윗장 그래, 까고 벗자. 어? 얘만 맨날 벗으니까. 1년 정도로 얘 몸 너무 좋습니다. 맨 앞에 섭니다. 앞에 섭니다. 알겠습니다. 비교됩니다. 몸 좋은 손으로 앞에 섭시다. 이거 이 간지가 장국경도 표현해야 되는데 오맹달용 느낌 나왔지. 와 오맹달 됐어. 아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먹고 건강하게 뭐 세윤이 보고 맨날 무슨 아 또 벗으려고 이거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맨날 따뜻한 데 가는데 가가지고 바디 프로필 이런 것도 한번 찍고 어? 해외 화보네 해외 화보 밥 밥 그래. 해외 밥 형 맨날 그 이거 할 때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좋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겠다 됐어 빨리 해 됐어 됐어 아니 앞에 앞으로 봐야 돼 앞으로 우리 단체 밥 한번 찍어보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딱 해야 돼 그 딱 시간 딱 정해놓고 3개월은 3개월 언제다 날짜 딱 정해놓고 여기 미인바디 이런 거 보면 점수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그거를 딱 해서 점수를 조금 높게끔 목표치를 좀 잡아놓은 다음에 다 다르니까 몸 상태가 목표치 정해놓고 그거를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행기 비즈니스로 끊어주기 넘은 사람들 아 못 넘은 사람들이 만약에 한 명이 못 넘었으면 한 명이 다 끊어주고 그치 두 명이 못 넘었으면 두 명이 분할로 끊어주고 만약에 네 명이 못 넘었으면 한 명 딱 해주는 거지 다섯 명이 다 못 넘으면 그럼 그냥 나가리지 아 나가리구나 다섯 명이 다 못 넘으면 다 현실 ET, ET. ET 화보, ET 화보. 야, 근데 너가 불리하지. 우리는 아니야, 사실 변화가 빠를 것 같은데. 이것도 골프 칠 때 핸디처럼 그거를 딱 정하면 돼. 인바디 체크한 걸로. 나도 거미 알찬배 합류. 이제 안 웃길 거야, 몸으로. 엄지 대시고요. 팔 벌리고 소리 날 때까지 가만히 계실게요. 네네. 체지 방률 대박. 네, 내려오겠습니다. 좋다.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, 각자?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우선은 유세훈 씨, 김대희 씨, 장동민 씨는 플러스 5점씩 예, 목표 점수가 플러스 5점. 네. 5점이면 네네. 세윤이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5점을 획득할 수 있나요? 주 한 5일 정도. 와, 빡센 거구나. 방송 다 그만두고 운동만 해야겠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인규 씨, 김준호 네. 씨는 홍용기 씨는 8점 플러스, 김준호 씨는 11점 플러스. 네. 아니 얘랑 나랑 몇 점 차이 난다고 3점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? 3점 더 준 거야. 2점 차인데 2점 차인데 2점 차면 2점을 해줘야지 3점이에요. 김준호 씨는 제가 이제 더 많이 설정한 이유가 다른 분들에서 내장 지방이 많이 높으세요. 네. 이 내장 지방이 10을 넘어서면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심근경색, 협심증, 뇌경색 다 올 수 있어서 살려주시는 거네. 네. 술이랑 야식, 탄수화물, 음식만 줄여도 빨리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점수를 조금 더 세윤이만은 쉬운 거구나. 네, 좀 더 쉬우세요. 식단만 해도. 그래서 내장 지방을 빼면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김준호 씨가 제일 유리하십니다. 만약에 열심히 하시면. 파이팅. 감사합니다 선생님. 네. 선생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른 모습으로 오겠습니다. 인사하십시오. 네. 네. 바프 찍기 딱 좋은 계절이네. 나 이제 의자에 안 앉겠어. 난 아까부터 안 앉아 있었지. 난 이제부터 의자에 안 앉아. 100일 동안 의자란 없어, 내 인생에. 난 아까부터 숨을 한 번도 안 쉬고 있었지. 그럼 죽어. 야, 이번에 우리 여행 어디로 가? 따뜻한 나라. 그래, 올 휴양지. 그러면은 어디 뭐 돌아다니는 이런 거보다 쉬는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. 그래. 휴양지. 먹고 눕고. 피지, 몰디브 이런데. 피지, 몰디브. 형. 발리. 사이판. 괌. 사이판. 하와이. 사이판 좋았는데, 사이판.
사이판? 나 사이판 한 번도 안 가봤는데. 사이판 안 가봤어? 응. 대희 형이랑 나랑 신인 때 갔었어, 사이판을. 나 사이판 신혼여행. 아, 진짜? 사이판 가면은 좁아서 그냥 안 돌아다니고. 아, 그래? 나 그런 거 좋아. 돌아다녀 봐야 그냥 한 시간이라서. 아, 나 그런 거 좋아. 계속 쉬는 거야. 그리고 사이판 참치회 맛있어요. 맞아. 라임에다가 참치에 라임 소주를 이렇게 먹는데. 아, 진짜? 야, 해변에서 시원한 맥주 딱 먹고. 형, 그럼 바다도 팍! 그래. 다바다야, 다바다. 어, 다바다. 사이판 좋다. 오케이, 사이판. 어. 그냥 노는 느낌이다. 오케이, 진짜 휘양. 어. 원래 그런 데 가면은 아빠들은 짐 가들고. 그래, 그래. 가족끼리 가면 운전해. 왜, 그게 싫어? 아니, 그런 즐거움을 그냥 포기하고. 진짜 짜증나게 우리만 위해서. 아, 짜증나. 그래. 어. 짜증나. 아, 나만 즐기는 거 너무 짜증난데. 어,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뭐. 그래. 에메랄드빛이야! 진짜 에메랄드빛이다. 우와! 와, 바다가. 야, 근데 나 신혼여행을 사이판으로 왔었거든요? 아, 그래? 그래서 느낌이 되게 이상하다. 어... 그럼 여기서 가진 거야? 아니요, 아니요. 그 전에 가졌어요. 아, 어, 그래? 달고 왔어요. 아, 달고 왔어. 달고 왔구나. 내가 근데 친구를 두 명을 데리고 왔어. 에? 어? 신혼여행을? 와이프한테 혼났겠네. 아니, 근데 와이프랑도 친한 친구들. 어, 그때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 되게 재밌어 할 때라. 그치, 그치. 와, 뭐래 봐. 여기가 되게 유명한 비치라며. 여기가 저 마이크로 비치. 아, 이 모래가 되게 그 미세해가지고 그런 그치, 그치. 겁니다. 고와가지고. 햇빛이 강하네. 야, 우리 최종 독박 저거 타자, 저 배. 야, 저거 군함이야. 군함이야? 야, 미국 군함이야, 저거. 보급선이야. 원양어선 타자, 그럼. 최종 독박. 비슷한 거 있어. 뭐? 참치잡이 배인데. 근데 참치잡이 배가 엄청 흔들리고 막 심한가 봐. 얼마일 거 아니야. 야, 참치잡이 먹어. 야, 3-4시간 나가야 돼. 아, 그러면은 참치를 잡아올 때까지 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 먹기. 그거 내가 알기로 한 7-80 하는 걸로 하는데? 그러니까 최종 벌칙이지. 낚시해서 무조건 큰 참치, 우리 다 먹을 수 있는 참치 잡고 멀미하고 돈 쓰고 해야죠, 해야죠. 한다고 제일 센 벌칙이야, 이게. 이거다, 전국대. 오! 정복된다, 정복된다! 그만 가자. 너무 멀리 왔다. 아우, 좋다, 여기. 여기 자리 잡고. 그래, 두 개 쓰면 되겠다. 두 개씩 쓰겠다, 어? 두 개씩. 어. 야, 이거지, 이거야. 이게 휴양이지. 우리가 간 데 중에 이런 휴양 있었나? 없지 않았어요. 맨날 뭐 타고 움직이기 바빴지? 이렇게 딱 쉬는 게 휴양이지. 맨 그냥 싸돌아다니고. 어디야? 거기 왔습니다, 이제. 어디야? 이거야? 여기가 시장이야? 예. 예. 와, 어디야? 우리 과거 아직도 안 끝났어, 과거? 아직도 과거야. 독박자! 독박자! 그만, 나가자. 어, 야, 이거.
시간 좀 쉬어야 돼. 자, 오늘 일정은 해질 때까지 여기서 누워가지고 바다 바라보는 겁니다. 좋다, 좋아. 좋지. 그늘에 있으니까 시원하다. 구름이 형 다섯 명 같다. 1, 2, 3, 4, 5. 채널 BTV.